안녕하세요. 저희 핀시모터에서 새로운 개념의 유속증강 시스템 탄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기존 무동력 터보 와르기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에어플로 센서에서 인식한 공기를 지나 흡입구 안쪽에 고정 장착한 저희 탄을 지나게 되면 유속증강으로 인해 완전 연쇄 및 파워 항속 운행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고객님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탄 D타입과 탄 R타입을 출시합니다. 저희 피니시모터의 새로운 방식의 유속증강 시스템 탄 느껴보시면 알게 됩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과학이 숨어져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피니시모터 탄 시스템 프로그램에 입력 후 독립 제작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차량 올류 카니발입니다. 올류 카니발 15년식 15년 11월식인가 되고요. 요 차량은 오늘 장착한 거는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5개, 그리고 소용량 블루바이가스간에 하나, 그리고 무동력 터보 흡기 2개, 배기 중통 하나, 엔드머플러 하나. 그래서 장착값은 대략 60% 살짝 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보시고요. 평소에 운전하던 습관도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느껴보시면 됩니다. 저 영상은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 근데 네. 제가 저속에서 네네. 단수 증가할 때 좀 RPM이 높게 올라가는 문제가 네. 있었는데 네네. 그걸 보려면 네. 약간 저속에서 좀 수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럼 신호 걸리는 걸 기다리거나 일단 아 그 맞아 신호가 좀 걸려야겠다. 그러니까 달리는 데로만 다녀보시고 여기 70 하나 있고요. 네네네. 근데 진짜 RPM이 좀 낮게 나오긴 하네요. 예, 맞아요. 한번 제가 많이 영상에서 했던 말들을 한번 어떻게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네네네. 그걸 한번 느끼면서 타보시면 돼요. 야. 지금 거의 80인데 지금 다시 올랐다가 RPM이 지금 1400으로 떨어졌고요. 엑셀 반응 빨라져요.
기다리시는 사장님은 좀 작업을 힘들게 해놨네, 차를. 엔진 다 그거 해서 탈거 하고 해야 돼서 작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실 것 같아. 그거 당착한 데 가서 탈거 하고 해야 될 것 같아. 저 언덕도 한번 칠게요. 없어져요. 그냥 진짜 고RPM에서 언덕을 그냥 예전에는 5단에 못 올라갔던 게 5단으로 그냥 올라가고 아, 네.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제 차는 한 70km에서도 갑자기 그게 뭐야 탄력 조정하다가도 5단으로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랬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문제 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장착하기 전에. 네네네네. 그런 게 해소가 됐는지 느껴보시고요. 네네. 지금 엑셀 떼보세요, 100%. 여기 평지지만 오르막인데도 뒷당김 없이 계속 민다라는 거죠. 지금 저 신호 때문에 제가 미리 떼라고 했던 거거든요. 네네. 저기 언덕 내려가야 됩니다. 직접 내려,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다시 올라갈 거거든요. 네네. 여기서 제가 한번 속에서 네. 한수 변화 한번 느껴볼게요. 예. 근데 또 살짝 내리막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아, 저쪽에서 또 돌려서 올라올 땐 살짝 오르막이거든요. 아, 네. 그걸 다 아실 거니까 그걸 네. 체크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 무엇보다도 그게 가장 맞습니다. 답답한 거였으니까 그게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유튜브 영상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저희 제품은 오늘 장착한 건 한 60% 정도 밖에 안 좋아지는 거고요. 타시면서도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계속 체크하고 연락을 달라는 거예요. 네네. 저희를 많이 괴롭혀 주세요. 뭐 안 좋아지는 게 있든 좋아지는 게 있든 언제든지 전화해서 저희한테 먼저 상의를 해주세요. 알았어요. 네네. 왜냐하면 저희는 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싶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엑셀 띄고 하셔도 됩니다. 네네. 그럼 이제 속도계기 보면 오히려 올라 증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나 평지 내리막에서 이 탄력주행 많이 이용하면 그게 이제 연비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유턴할게요. 차 관리를 워낙 잘하셔가지고 차 상태가 워낙 좋은데 지금 드라이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네. 중립이 한번 나오시겠어요? 이 진동소음하고 드라이버에 놓으면 원래 더 소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살짝 살짝 좀 있네. 네, 드라이버만 계속 유지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게 원래는 운전하는 게 나아요. 바꿔 네네. 빼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원래 좀 안 좋습니다. 그거는 네. 네. 아, 괜찮습니다. 4단 올라갈 때. 4단 올라갈 때는 역시 빨리 변하는데요. 변해. 네네네. 그리고 저단에서 좀 더 많이 RPM 많이 썼던 것도 아마 무조건 기존보단 좋아질 거니까 네네. 그걸 계속 체크하면서 타보세요. 네네네. 4단 변화할 때는 확실하게 좀 변화했어요. 네네. 그전에는 뭐 2000rpm에서 바뀌었는데 네. 지금은 1750rpm 전에 바뀌는데요. 네.
그 떨어져서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네. 자, 기하 변속이 저 RPM에서 바뀐다라는 거는 그 저 RPM에서 그 단수에 맞게 힘을 빨리 쓰고 읽기 다 썼기 때문에 바뀌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연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워낙 해박하시니까 저는 사실은 차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네, 계속 1차도로 계속 기진가십니다. 아까 왜 경사로였는데도 네. 4단으로 갈 때 낮은 RPM에서 바뀐다는 게 조금 네. 특이한 상황인데. 아니, 계속 이제 타시면서 공기를 와르르 치고 공기를 분해하고 이렇게 작용하는 것들이 이슈가 계속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점차 더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일부러 장거리 주행 고속도로 올려서 고속주행도 한번 밟아보세요. 150이 됐든 160이 됐든. 네. 그러고 나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차가 더 가볍게 더 잘 나가는 게 또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전화 오시는 분도 많아요. 아, 네네. 일부러 고속 갔다 왔는데 차 진짜 더 가벼워졌다고, 정말 잘 나간다고 이렇게 전화 주시는 분 많으니까 제가 하라는 건 좀 해보시고 전화 주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네네. 예.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차량에 비해서 아파 플러스 원 대용량이 조금 여기서 아 계속 지칩니다. 한참 올라왔죠. 이 차는 한 번씩 밟아줘야 돼요. 아, 네네. 한 번씩 밟아주는 게 좋아요. 구속은 한 네. 130 이상으로 네. 대부분 다니거든요. 네. 이제 여기서 사장님이 효과 보시고 나서 저희가 탄 제품이 내일부터 이제 장착을 하는데 네네. 영상 어차피 구독 신청하셨잖아요. 더 가셔야 됩니다. 직진입니다. 계속. 아, 계속. 한참 올랐어요. 그래서 그 소비자분들이 장착을 하고 하는 영상들을 올릴 거거든요. 네. 그거 보시고 이제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 저희가 편의를 받으셔서 다 해드릴 테니까 네네. 천천히 하십시오. 단계별로. 아, 네. 네네. 시간이 없으시니까 오늘 또 이렇게 좀 진행을 한 거고요. 평상시보다 엑셀을 좀 덜 밟아도 차가 나가려고 하는 걸 느껴지시나요? 아, 사실 근데 고속에서는 사실 네.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었어요. 네. 그럼 잘 됐네요. 서보고 또 한번 가보자고요. 네. 근데 그런 것까지 좋아지니까 그것도 네네.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조금 네네. 더 네네. 타면서 느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타시면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편한 사항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아니다라든가 뭐 이런 거 네네. 있으면 주저없이 전화를 주십시오. 네네. 그러면은 우리 기술 대표랑 상의를 해서 또 위치 변동이든 어떻게든 이 차량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아, 네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맞습니다. 자, 믿고 와서 찾아와서 감사하고요. 효과 보시고 전화 한번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